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약간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바로 개구리가 기생충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 개구리를 제가 제보받고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치료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임시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여기 통에 넣어놨습니다. 자, 오픈해 보겠습니다. 짜란.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별다른 게 없어 보이죠. 근데 지금 몸에서도 좀 냄새가 좀 심하고, 여기 보면은 더러운 이물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그 탈피 껍질이에요. 아, 좀 개구리 상태를 좀 보여드리자면, 좀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에도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좀 색깔이 여기 조금 초록 색깔 좀 보이죠. 그 피부도 조금 엉망인 게 딱 보이거든요. 이게 개구리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 얘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 이런 식으로 발색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우선은 다리가 진짜 엉망이에요. 와, 이게 지글지글한 거 보이죠? 자, 생각보다 지금 데려온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냄새도 좀 심하고 자체적으로 탈피 껍질을 계속 벗으려고 하네요. 자, 우선은 여기 좀 올려놓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가 먹이는 특이하게도 좀 잘 받아먹는데요, 얘가 기생충에 감염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단순 이렇게 몸이 계속 나빠지고 있을 뿐이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먹이를 잘 받아 먹습니다. 지금 몸도 씻겨오고 사육장도 청소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법한데, 바로 받아 먹는다는 거는 얘가 지금 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큰 거죠. 본능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건데, 지금 그냥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개구리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얘네들이 색깔이 원래 단색깔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한데 얘가 지금 갈색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록색 반점이 이렇게 중간중간 있다라는 거는 뭔가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뭔가 색깔 톤이 조금씩 섞여 있거든요. 초록 색깔이면 초록 색깔이고 갈색이면 갈색이지 이렇게 막 섞여 있다라는 거, 피부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거 제보해 주신 분께서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데에서 기생충이 뽑으면은 길게 쭉 나온다고 해요. 여기 이런 거에서. 아유, 그래도 하기 전에 좀 더 먹자. 먹어야 힘이 나니까 좀 먹여볼게요. 오케이. 옳지. 아이고, 잘 먹네. 이거 잘 먹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네. 앞다리도 쓰고 뭐 입도 쓰고 막 다 쓰려고 하네요. 근데 사람도 기생충에 감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프리카 쪽에서는 그냥 민물, 자연에 있는 물을 정수하지 않고 그냥 먹었다가, 이 메디나충이라고 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발등이나 발목 쪽이나 이제 발 쪽에서 많이 기생을 하는 선충인데, 이 메디나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물에 있는 물을 먹으면 거기 안에 유충들이 이제 체내에 들어오고, 이제 물이랑 제일 접촉이 쉬운 다리 쪽으로, 하단부로 이동을 하는 건데, 지금 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위에 쪽 등에 있는 게 아니라 뒷다리 쪽에만 지금 그 기생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보 받았을 때도 그랬고요. 자,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와, 이거 생각보다 이거 심각한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다리를 들치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지금 여기 기생충이 나왔다가 피부가 다시 아물고 있는 그런 부위도 있고요. 와, 큰일 났다. 지금 아주 살짝 건드렸는데 지금 이 부위를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건지, 와, 이거 뭐냐? 고름 같은 게 지금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 기생충이라면 이 기생충이 끊기지 않게 뽑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해요. 사람 다리 있는 그 선충 같은 경우에도 와, 이거 기생충 맞네. 아, 와, 이게 아파하는 것 같으니까 잠시 조금씩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지금 개구리한테 나온 건데 염증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길쭉길쭉한 게 있었거든요. 자, 이걸 물에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은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현재 이 화이트 트리프로그 인도네시아에 살아가고 있는 개구리입니다. 동남아권에서 널리 서식하는 친구들인데 지금 알지도 못하는 뭐 칼국수 먹다가 잘린 것 마냥 생긴 것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도 지금 충격인데 저는 이 개구리가 너무 안타깝고 지금 여기 다리에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온 거에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짜주는 게 우선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약육을 해줘서 이 기생충들을 계속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지속적인 치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힘든 치료가 되겠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잘 먹어주니까 한 번 더 또 짜볼게요. 이거 같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살살 했는데 그냥 툭 터져요.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한 것들은 여기 아래 다 헹궈주고 진짜 다행인 건 얘가 잘 먹어서 살 수 있는 거지. 여기도 한번 짜볼게요. 아유 어떡해 미안해. 아유. 안 짜지는 건 어쩔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들만 해보겠습니다. 피부 상태 진짜 엉망이죠. 아유 어떡해. 아까 여기 짠 곳에서 최대한 짜볼게요. 와 보이시나요? 와 이게 나와. 방금 기생충 아까 그거 보신 거 그거거든요. 이렇게 짜고 나니까 자 여기 아이고 오줌 쌌다. 여기 부분이 짠 부분인데 짠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달아올랐죠. 이게 다 기생충 뺀 후에요. 우선은 다른 곳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싫어하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좀 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많이 했다가는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못 버틸 수가 있어요. 너무 쇼크가 와서. 밥은 그래도 두 마리는 현재 먹였으니까 좀 시간 경과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을 준비해서 약도 시켜주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료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고 이거는 이것도 또 충격이에요. 제가 산에 등산 갔다가 발견한 건데 자 우선 꺼내 볼게요. 여러분들 그 하늘에서 산책하다 보면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그 자벌레 아시죠? 이 자벌레 몸에 기생충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자벌레 몸에 이제 산란하는 이제 그 벌 종류들이 있어요. 기생벌이라고 지금 몸에 이렇게 알인지 애벌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이 애벌레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지만 애벌레들이 점차 커지면서 몸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히겠죠. 몸 위에 혹처럼 튀어나온 게 기생벌의 애벌레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붙어서 아마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는 거 중일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기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는 뭐 연가시지만 연가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생벌이 애벌레 몸에 산란도 하고 해외에서는 이제 타란툴라호크라고 해서 기생벌인데 거미를 사냥해서 거미 몸에 산란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차근차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작은 몸에 정말 많은 알들을 낳아놔서 자벌레가 걸어가리는 거 힘들 정도로 많이 낳네요. 자 몸을 씻기는 중인데 역시나 피부 상태가 딱 봐도 뭔가 특이하죠? 와 이게 기생충이 또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기 팔, 다리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거는 제거해줘야 될 것 같아. 어제와 같은 기생충입니다.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인위적으로 뜯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알아서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또 개구리가 또 되게 안 좋을 것 같고 자극을 살짝살짝 주는데 어제와는 좀 다르게 바로 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육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몸을 최대한 씻어주고 약품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펜벤다졸이라든지 개구리 전용 그런 약품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치료 거의 한 4-5일 차입니다. 제가 몸을 계속 깨끗하게 씻겨주고 청결 상태 유지시켜주고 있는 상태고 먹이는 하루에 지드라미 한 마리에서 많게는 뭐 두 마리까지 먹이고 있어요. 지금 한 마리 받아먹고 안 받아먹네요. 한 마리만 더 먹자. 많이 먹어야 많이 힘내지. 네. 지금 피부는 그전이랑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진짜 약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살은 안 빠지고 조금씩 찌고 있어요. 아 치지 말고 한 마리만 더 먹어. 여러분 이게 싫다고 치는 거거든요. 알았어. 자
두 번째로 이제 기생충을 한번 제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리 쪽이 확실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살짝 한번 짜볼게요. 방금 나왔는데. 기생충. 방금 빼낸 게 기생충 맞거든요.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을 탄 물인데요. 보통 시주기는 이제 동물 기생충 제거하는 뭐 펜벤다졸이라든지 아니면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루벤다졸이라고 있어요. 이 용량을 그대로 다 쓰면 안 되고 극소량만 써서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약국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를 여기다가 잠시 이렇게 넣어 놓을 겁니다. 조금만 있자. 옳지. 좀 물이 많은가 봐요. 물을 좀 적게 했고요. 이 상태에서 약욕을 한 3분 정도만 간단하게 식혀주겠습니다. 약욕한 후에는 이제 약품이 이제 피부에 묻어서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깨끗한 물에 다시 헹궈줘야 되고요. 얘네들은 피부 호흡도 하기 때문에 항상 청결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 다리에서는 기생충이 안 나오는데 왼쪽 다리 저기 구멍 있죠? 저기서 현재 한 마리가 나왔고 더 이상 다른 기생충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피부 염증 때문에 약간 피부 뒷다리 쪽이 조금 헐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엄청 나쁘지는 않은데 현재 기생충 때문에 피부가 좀 안 좋아요. 이 개구리도 잘 버텨줘서 너무너무 고맙네요. 근데 좀 신기하게도 지금 발 부분이랑 이 배 쪽 당겨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색깔이 좀 초록 색깔로 좀 변했거든요. 이 초록 색깔로 좀 변한 거 보이시나요? 뭐 약에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 저기 상처 난 부분은 저기에서 기생충이 여태까지만 해도 한 10마리는 나왔을 텐데 촬영 안 할 때도 한두 마리씩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딱 한 마리 나왔어요. 짰을 때 짠 건 처음이거든요. 양옆으로 긁어가지고 마지막 이게 이렇게 1차 약욕 끝. 자 여러분, 그래도 지금 색깔이 초록 색깔로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치료가 잘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컨디션 많이 좋아졌죠? 자 이렇게 약욕을 또 자, 제가 4일 정도 이제 집을 비우는데 오늘 약욕도 제대로 했고 지금 밥도 많이 먹고 해서 물 이 정도만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잠만 푹 재우면 될 것 같아서 환기가 좀 잘 되고 좋은 사육장으로 임시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원래 엡시솔로스 사육장인데 엡시 전체가 다 샵으로 가는 바람에 우선은 여기가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우선은 휴식기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약욕하고 밥도 잘 먹였거든요. 자, 신선한 물을 갈아주고 약욕을 해주고 밥을 먹이고 거의 한 5회에서 6회 정도 진행을 계속했습니다.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기생충은 뭐 작은 상태에서 나중에 커질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전과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게 탱탱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짓물려 가지고 막 고름 나오고 막 짓물 나오고 피부 벗겨지고 그랬잖아요. 2주 동안 촬영 안 할 때도 지속적으로 약욕과 먹이를 피딩을 했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요 근래 안 먹어서 좀 살이 빠져서 걱정이라 계속 먹이고 있는데 이란 제발 이러면 원래 잘 먹었었는데 그냥 물 뿌려줄게. 그냥 물이라도 먹어 피부로. 제발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도통 먹질 않네요.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전만 다행입니다.